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2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있죠.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검찰에서 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는데 내용상 별다른 뭐 특이점은 없지만 증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500만 달러 북한에 대납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다가 줬습니다. 이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뭐 기소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진술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 뭐 한 달 전쯤인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발을 빼나 혹시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 해유가 들어간 것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한 걸 만약에 어느 한쪽이 증거로서 인정을 안 하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결정적 증언을 검찰에서 해놓고 그걸 법정에 와서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이거 뭐 암초가 나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나와서 억울한 마음이 커서 증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검찰이 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을 알고 있으며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느냐?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경기도를 대신해 내는 것을 말씀드렸느냐고 하자 당연히 말했다고 하더라. 이걸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아니 우리가 내는 게 경기도 대신해서 내는 거라는 거 이재명 지사한테 얘기했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 그 당연히 말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10번이나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는다. 근데 어제 진술은 검찰에서는 10번씩이나 맞는다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그 부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2019년 1월 17일인데 중국 선양에서 이제 경기도 측 관계자, 북측 인사,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사를 하던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바꿔준 적이 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관련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했다. 격려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을 이화영이 나한테 바꿔줬지? 그리고 북한 관련 일을 하겠다는데 뭐지 그게? 이랬다면 의례적인 말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후 스토리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통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화영도 부인하고 있을 겁니다. 안 바꿔줬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바꿔준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과거에 유튜브 하면서 2019년 1월 17일의 상황을 김성태 전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동영상을 돌리듯이 상기하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 참 기억력이 좋다. 그건 왜 그럴까?
워낙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날 북한 측에서 이화영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냐면 스마트팜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대주겠다고 하놓고서 안 대주니까 그러니까 그날 무슨 그 서명하고 뭐 이러는데 경기도 이화영이 참석하니까 이화영을 당신은 나가라 이래서 막 화를 내고 한 거를 김성태 전 회장이 아유 우리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달래서 그날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막 북한 측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에 그 자리에서 쩔쩔매고 더군다나 이제 그때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이재명 대표하고 본인이 통화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진술이죠. 더군다나 통화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그동안에 뭐 거짓말 그 여러 차례 검찰 진술에서는 우리가 뭐 그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또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 저는 이 대목에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점이 2019년 9월, 2020년 11월, 2021년 7월이나 8월 이렇게 세 차례 얘기를 해가면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지사를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점들이 뭐냐 도대체. 2019년 9월이면 2019년 1월에 바로 이제 그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북한하고 그 합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대략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 방북비용 뭐 이런 것들을 그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직접 만나서 공관에서 비밀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세 번의 만남이 약속이 됐다가 무산되는 과정 이것도 사실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쌍방울그룹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은 없고 결국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쌍방울그룹 측에는 아마 방용철 부회장이나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대리인격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 추가로 조사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없었고 전화통화에만 있었고 만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어제 법정에서 세 번씩이나 만나려고 했다가 근데 세 번 다 무산됐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그 이 부분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해보면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가 정말 무엇일까 하는 부분 그리고 왜 무산됐을까 그건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어떤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드러날 것으로 봐서 아 어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을 계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하나의 전기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분야는 이제 그동안에는 뭐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랬다가 어제 갑자기 억울한 마음에 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한 부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하는 부분 아마도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쌍방울 그룹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김성태 전 회장이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다. 아마 이런 결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또 다른 진술, 추가 진술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재판에도 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제
이화영 그 재판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는데 하나의 변곡점을 맞고 뭔가 그 앞으로 이화영 유죄 쪽으로 몇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폭발적인 증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그 낳게 하는 그런 그 증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내용은 뭐 과거랑 비슷한 내용이지만 법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마음을 바꿔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